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의 전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축의를 맞는 우리 수도원의 류 에프렘 당가수사님을 위해서도 이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토빗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의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소.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오.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드리시오. 그 약은 눈의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오.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얘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토비도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 문을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마주갔다.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 이윽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얘야, 네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비친 네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니네베 성문으로 갔다. 니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얘야, 잘 왔다. 얘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얘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네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얘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어떻게 율사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 자신이 성령에 힘입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많은 군중이 그분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주님, 오늘 축일을 맞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도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UFM 당가수사에게 당신의 은총 가득 내려주시어 공동체를 위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며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의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모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성 에프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보아 가시며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행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